모르겠다. 아이템, 스테이터스 포인트, 캐릭터 설정. 근데 예상인데 스탯 초기화 이거는 분명히 캐시템으로 팔 거야. 이 스킬도 스킬 초기화 같은 게 새로 생기겠지? 최대한 아껴놔야지. 스킬 막 찍으면 나중에 고생해. 저기 있다. 잠깐. 여기 뭐 숨어 있는 주민 데려오라는 것 같은데. 여긴데? 아, 그니까 요거를 하라고? 아, 내 경험치. 뭐야 이거? 없지. 아, 뭐 여기는 돌아서 가야겠는 것 같구만. 패스는 빨리 깰 생각이 나자. 오래 있다가 좀 못 살겠어. 찾았다. 아닌가? 맞구나? 아이씨. 또라고? 왜 이래? 아, 좀! 아, 화살이 없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젠장. 저거 이상한데? 얘 막 빛나는데 하얗게. 오, 뭐지? 레어였나? 가방클? 일단 도망. 경험치 놓칠 수 없고. 아이 몬스터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몬스터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한건지 모르겠는데 몬스터 너무 많아. 어떻게 키우라고 있더라? 6개? 일단 빨리 스페이스바 좋아. 4개. 아, 때리지 마. 됐다. 아, 이제 사냥 그만하고 싶어. 정말로 진심으로. 됐다.
빨리 도망 도망. 경험치 카드?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 있나? 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만. 어, 예, 폭레버인데?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 위쪽인가? 이주민 아즈나와 대화. 누군가의 일기. 와, 쩔어주는 건가? 좋겠다. 야, 이 숲에 그러면 불을 지르면 되지 않을까? 이 숲에 파이어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그 연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미친 생각이니까 어, 관두자. 대화중 2초나 걸려. 여기도 있네. 오, NPC가 따라오는 것도 구현해놨네.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주민이 왜 이렇게 많지? 알 수 없네, 이주민. 아, 상관없나? 이거를. 근데 이주민 두 명 없어졌는데? 이걸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우, 프레임 떨어진다. 프레임, 현재 프레임 27?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주민들 다 어디 갔어? 스페이스가 불을 켜는 중. 오! 야, 근데 문제는 나 이주민이. 야, 근데 나 우주인이. 이주민이? 뭐지? 잠 못 때려도 어차피 그 경험치 나니까 무시하고 때리자. 뭔가 먹고 있는데. 오, 박스. 사과? 사과 먹고 싶다. 돌아가자.
이주민도 알아서 따라오고 있지. 더 없나? 퀘스트 더 없네. 좀 졸리다. 난 데려다준 적 없는데? 니 멋대로 데려다주냐? 알아서 찾아간 건가? 찾았다. 얘들 왜 여기 있어? 대화 중. 뭐야? 너 뭐야? 근데 할아버지 두 명인가? 할아버지랑 아저씨 두 명. 응? 것 같은데? 왜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되지? 3 F3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무리 좋아. 이게 뭐 이거 랭킹인가 뭐 됐고. 아, 거기서 쉬고 있던가. 에이, 이 초보자 마을에서 벌써 50분 동안이나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던 거야 나? 셋, 넷, 하나. 아직 멀었나요가 문제가 아니라. 어딨어? 그리고 이 금방 어딘가에는 있겠지. 형, 저랑 홍콩 가실래요? 아이, 날 더 이상 분노하겠지 마. 아, 나 정말로 화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망할 놈의 이주민 어디 갔냐고. 그래, 결정했다. 이 퀘스트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이 퀘스트를 때려치자. 너무 어려워. 아니, 버그가 걸렸는지 이주민이 증발한 거일지도 몰라. 버그가 걸려가지고. 그냥 다음 말로 넘어가자. 경험치도 얼마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디 볼까? 경험치 아예 안 주나? 66.6이었는데 죽인 치는 거야? 아니 얼마 안 주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주나 보다. 그지? 한 5 정도 이상 차이 나면은 경험치를 아예 안 주네. 뭐지? 내가 뭐 해도 캐릭터 레벨이. 아, 이게 캐릭터 레벨이고 이게 클래스 레벨이구나. 지금 알았어. 그런 거였구나. 근데 뭐 차이지? 레벨은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레벨 아닐까?
스탯 찍을 수 있는 레벨이랑 스킬 찍을 수 있는 레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래나? 네, 좋아 좋아. 아이템 생각할 때마다 가까이 써줘야지. 아니, 아 맞아 맞아.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었던데. 연호한테 가야 되나 본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 진짜 버그. 게임한 지 55분 드디어 다음 말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 깜짝이야. 그래픽은 괜찮은데 초작화 문제 때문인가? 렉이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버그가 조금. 아니, 게임 자체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버그가 좀 있어. 어 그래? 오르샤 마을이 여기가 아닌가. 아 길 길 아 길찾기 짜증나. 길찾기 진짜 못하는데 내 제일 어려워하는 장르 중 하나가 어 뭐야 길찾기 류 그런 게임인데. 어 뭐야 아 저 서버 마스터? 나 쳤네. 뭐야 특성? 뭐 이런 거 찍는 건가 보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야 여기 왜 퀘스트가 또 있는데? 이거 뭐 퀘스트야? 성과 없다. 영주가 어? 얘 머리 위에 케이크 두 개 들고 있어. 아 두 개 쓰고 있어. 아 뭐야 대화 안 보고 그냥 넘기고 있었대. 스토리는 아무래도 좋아. 세 줄 이내로 설명이 안 되는 스토리는 너무 어려워.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야 돼? 아네샤 해먼텔과 대화? 예? 뭐야 이거 무기 소환? 나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 이걸 누르면 되나? 돈이 없으니까 뭐 아 이게 뭐 패시브 스킬인가 뭐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뭐 강화하는 뭐 그런가 본데. 근데 문제는 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얼마 있지? 914? 하 절레절레. TP는 뭐야? 퀘스트 같은 거 보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이거 여긴가? 그냥 얘한테 누르면 돼?
야, 그럼 나 왜 나갔던 거야? 경비하세요. 경비. 그래. 자파상해. 얘가 눈이 초롱초롱하네. 그건도 괜찮네. 창고? 네, 창고 너무 본 적이 없어서. 아이템 악세사리 좋아. 마방에 올라가네. 포텐셜은 뭐지? 내구도 같은 건가? 내구도 따로 있는데. 상관없나? 자, 그 다음은 이동. 뭔지 모르지만 일단 교주의 위치를 찾은 것 같다. 교주에게 따라가자. 대충 그런 거? TP 결국 K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TP는 일정 시간 이상 접속하고 있으면은 공짜로 주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면은 그 캐시를 사용해서 축제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런 건가? 얘 왜 피부가 초록색이냐? 조이패드도 있네? 친구한테 물어볼까? 여기서 뭐 스틸 같은 개념도 없겠지? 라고. 뭐야? 이거 편하네. 퀘스트 돌아가는 거. 역시 사냥보다는 퀘스트를 깨는 게 훨씬 더 빠르구만. 사람도 버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일단 목을 잡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아니,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로 가자. 야.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저기 가서 파티 그냥 사냥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혼자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충 하고 있어도 다 되네. 애니 아메리카 플레이어. 야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석공이다. 석공 깨야지 뛸 수 있다는 말이지. 뛸 수 있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안 올라가더라. 공이 훨씬 낫네. 수집. 빨간색 테두리가 생겼는데 위험한가? 연기나는 풀더미. 뭔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뭐야? 멘트지? 오, 데미지 꽤 아프다. 잠깐만, 너무 잔인하게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거 12세 이용과 게임 맞지? 12세 맞지? 어, 뭐야, 왜 다운 안 넘어가지? 아,
확인 증후에 눌러야 되는구나. 아 이런 씨 헛고생 있잖아. 어, 또 생겼네. 야, 이거. 망할. 이것도 우선권이 있구나. 제게. 미친. 친구가 방금 말하는데. 트롯의 스태프 몇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올 지능전 사원들에다가 때려쳤다고 하네. 올 지능전 사원 미친 것 같다. 성숙자 되게 힘들어 보인다. 나도 만들고 싶어. 누구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용. 저기있다 저기있다. 남들이 쓰기 전에 빨리 내가 먹어야지. 제가 하 찾기 힘드네. 여기서 찾기가 좀 쉽겠지? 들어간다. 드디어. 야, 아이템 획득. 어우, 근데 걸리는 거 봐. 정보가 뭐래. 쇼포가 내 거보다 안 좋아. 일단 받아주자. 지역 덧댄다. 저게 어디요? 아 사람 너무 많다. 채널 좀 바꾸는 거 해야지. 역시 게임은 혼자서 느긋하게 하는 게 제일 최고지.
아니 딱히 달만한 포인트가 없네. 어 양이 좀 아니 양이 아니고 머리 전 안쪽으로 들어간다. 아, 사람이 없으니까 프레임이 이상 아니구나. 대형복? 어. 어 이게 미노타우루스?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을까? 보트 뎀 떨어지는 걸 봐서는 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서는 오늘 내로 못 잡을 것 같은데. 눈 감고 빙빙 돌아야겠다. 한 대 맞겠네. 얘 잡기 전에 화살이 바닥나지 않을까? 어 잠깐 이거 돌진 같아. 이게 크로스보우는 이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르네. 이게 쏘고 나서 이 재장전한 모션 때문에 훨씬 더 느리거든. 느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쏘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면서라도 쏴야지 훨씬 더 빨리 되는구만. 그냥 공격 속도가 꽤 빠르구만. 잡나? 잡았다. 오우 터지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둘, 셋. 어허. 어. 횃불. 상관없다. 이로 안쪽에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야, 저 고개 돌리는 거 너무 무섭다. 아, 50인던이라 50명으로 이루어진 던전이 아니라 50랩젠 던 인스턴트 던전. 깜짝이야. 하나 없는 채널이 좋은데. 죄송. 붉은 캠파. 일단 이놈을 잡으세요. 어? 사장 귀엽다. 근데 이 게임에서 몬스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몬스터를 공격을 하면은 몬스터가 데미지를 입을 때 그냥 하얀색으로 전멸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몬스터를 자세히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게다가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저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야 근데 불금은 괜찮다. 헐 15렙짜리? 너무 센 거 아닌가?
아, 한참 때려야 되네. 레벨 업. 으흠. 제트? 스테이스? 근데 이거 퀘스트가, 아니 대화 중간에 퀘스트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건 조금 불편하네. 난 말 다 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퀘스트가 더 나와있는 줄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 어찌됐건 어 이게 더 좋고 이거 별로고 뭐야 폭포리용 고기 사용. 오 레벨업 잘 됐다. 전직할 수 있네. 그니까 다음 레벨 15에서 전직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더 전직을 할 수 있겠구만. 아니 전직할 수.. 지금 전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제발 어딜 도망가. 퀄의 슈터는 뭐지? 아, 뭐나? 퀄이네. 지금 나 화를 안 믿대. 뭘 찍지? 아 레인저 찍고 싶기도 한데 앞에 둘까? 이거 누를까? 그냥 스킬 안 찍을 것도 이걸로 하시고. 아 이거 지금 바꿀 수도 있네. 못 바꾸네. 우딘이라니 너무 단단해. 영상 여기서 또 한 번 끊어야겠다. 데미지 들어오는 거.